자,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111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2% 빼는 거 7개. 1번 상속 1가구 1주택은 2% 빼고 등기만 다시 하는 거죠? 왜 2% 빼? 부모님이 2%낸 거니까.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특례세율을 물어보니까 2% 빼고 건축물의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잖아요. 안 하더라도 옮겼잖아. 이전하면 등기는 다시 해야 돼. 그다음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과세해야 돼.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가액이 초과한다 그러면 2% 또 내서 표준세율로 가고. 그다음 재산 분할도 2% 빼고 옛날에 2%낸 거니까 등기만 다시 하고 계수. 계수잖아. 가액 증가 2%만 낸다. 하나를 끼워넣기 했잖아. 면적이 증가되지 않았죠? 면적이 증가되면 원시취득 2.8 표준세율로 가요. 가액이 면적이 증가된 2%짜리. 그래서 답은 5번. 자, 2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중과 기준세율만 2%. 딱 시험에 나오는 거는 6개야. 간주취득 2%만. 무덤 2%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 그래서 기여, 계수, 면적 증가, 충축, 표준세율로 간다 2.8. 그 다음 지목변경, 간주취득,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2%. 자, 설립 후 과점주주 2%. 그 다음 상속 농지는 표준세율이에요 2.3. 그러나 상속인데 감면 대상 농지라고 나오면 2% 빼고 그냥 상속은 농민이 받은 게 아니에요. 표준세율 2.3으로 가고 그래서 기역 리을은 표준세율이고 2%짜리는 니은 디귿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필수예요, 필수.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특례세율,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이제 배웠죠? 그 나머지 이제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 다음에 해당하는 밑줄 그어 사치성 재산.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부자들이 취득하는 거죠? 뭐 유약가 뭐 저거 저치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이 수도권이에요. 그다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별딱 붙이고. 사치성 재산. 자, 사치성 재산은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사치성. 그래서 이거는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네 배를 더한다. 더하는 거죠?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 수도권이죠?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증서를 하면 인구 중과돼.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표준 세율의 2배를 더한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역시 2배를 더한다. 그래서 사치로 출발하면 4배를 더하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면 두 배를 더하고, 그리고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면 표준세율의 세 배에서 두 배를 빼고, 그리고 오른쪽, 중복됐죠? 과밀억제권과 대도시가 중복되면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세 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자, 그럼 일단은 밑에 사치성 재산 나와 있죠? 사치성 재산은 종류가 다섯 가지예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어떻게 중과한다? 세 번째 줄.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하는 거예요. 4배를 합한. 그럼 결국은 몇 프로다? 8%.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일명 별꼴고고고. 고자가 들어가야 돼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고요? 4배. 그럼 항상 배는 뭐의 4배다?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야.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더한다? 8%를 합한다. 시험은 배로 나와요. 4배는 고급스럽게 분수로 나온다. 100분의 400. 그럼 예를 들어서 별장을 신축합니다. 별장을 신축하죠? 그럼 우리 표준세율 배웠잖아. 신축은 몇 프로야? 2.8. 표준세율은 뭐다? 2.8이라고요. 신축하면은 표준세율이. 그럼 별장이 되면 사치성이죠? 여기에다가 8%를 더하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가 된다? 10.8%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4배를 합한다. 8%를 합한다. 그 박스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절대 8%라고 안 나와요. 8%를 법조문으로 정리를 해야 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별장이 뭐냐? 별장. 별장은 주거용건 청물이에요. 주택이다. 근데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중과합니다. 별장.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휘양, 피서, 놀이 등.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2번. 골프장용이죠. 항상 골프장은 회원제의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예요. 다 몇 배로 중과한다? 4배. 4배. 다 4배로 중과하는 거야. 표준세율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골프장은 원시는 중과를 합니다. 그러나 승계 취득은 중과를 안 해. 이게 특징입니다. 1번. 1번. 자, 그럼 이제 골프장이나 별장이 되면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예요. 중과, 임목을 포함합니다. 골프장 옆에 임목도 있다면 사치성 재산이 되고, 2번 별 딱 붙이고 어렵게 나왔을 때 골프장은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등록 원시입니다. 시설을 증설 원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오프라면 뭐다? 원시 취득만 중과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밑에 일반 골프장이나 회원권은 중과하지 않다. 뭐를 중과한다? 골프장, 부동산을. 회원권 이런 거 중과 안 하죠?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를 안 합니다. 어떨 때? 원시 등록하거나 증설하거나 또는 등록 전이라도 사실상 오픈을 미리 할 수도 있죠?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왜? 이게 있잖아요. IMF 때 법이 바뀌었어요. IMF가 닥치니까 골프장을 이전 안 받아. 왜? 4배로 중과하니까. 그래서 법을 바뀌었어요. 이전 받아라. 승계 취득하라. 표준세율로만 과세한다. 그 세금이 덜 나오겠죠? 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 회원제 골프장은 등록, 증설, 원시만 중과하고 승계 취득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는 비과세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표준세율로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구분 없어요. 자, 고급오락장. 114 도박장, 융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런 게 고급오락장이에요. 고급오락장이라고요. 그래서 3번 보죠. 자, 고급오락장을 취득했다. 4배로 중과하죠. 근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0일에 60일, 단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자, 그리고 4번. 고급오락장의 부속 토지가 경계가 명백하잖을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10배, 20배 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하면 안 된다.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10배. 원래 바닥 면적은 10 받죠? 10배. 배도 아파. 10배. 자, 그래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면 원칙은 원시 승계 불문하고 4배를 더한다. 그 다음 고급오락장을 취득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초강 착공할 때는 고급오락장이 아니잖아. 중과를 안 하고. 그리고 고급오락장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 바닥 면적의 10배. 자, 그 다음 오른쪽. 1, 2로 고급 선박. 자, 고급 선박은 빚자가 들어가야 돼. 비업무용, 차가용, 영업용은 중과를 안 합니다. 단 금액, 시가 표준액 3억 초과. 일명 쌈박이에요. 3억을 초과하는 자가용 선박은 다 고급 선박이다.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거는 이런 거를 중과하면 안 되죠.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제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 별 하나 딱 붙여요. 우리가 지방세법에서는 고가라고 하지 않고 고급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번도 똑같아요. 원리는 동그라미. 고급주택을 취득해서 뭐다?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뭐 했다?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중과 안 한다. 그래서 그 박스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고급주택의 범위, 지방세법에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고급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네 가지.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토탈 여섯 가지다. 여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요건이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단독주택, 연면적 기준이죠? 연면적, 전체 면적. 연면적은 몇? 331. 이상하면 안 돼요. 요건이. 초과, 엔드. 주택의 가격이 얼마 초과다? 9억. 초과예요. 이 9억은 건물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다? 공시가격.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9억이에요. 9억 기준. 뭐?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공시가격을 발표하죠. 그래서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로 쓴다? 시가표준액. 동시충족.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표준세율로 가고, 그 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뭘로 간다? 대지면적. 대지면적이 커야죠. 662. 331과 662 뒤바뀌면 안 돼요. 초과. 엔드 뭐다? 9억 초과.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충족이 안 되면 이제는 뭐를 갖고 따져? 단독주택의 시설. 시설 기준은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뭐가 있어?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m 이하는 뭐다? 제외하고. 자, 주거용 건축물과 뭐다? 공동주택 제외. 자, 그래서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역시 얼마 초과가 돼야 된다? 9억 초과. 자, 그 다음 단독주택에 뭐가 있어?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밑에는 에스컬레이터죠?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가액과 무관합니다. 무조건 사치입니다. 왜? 단독주택이 뭐다? 단독주택에 뭐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6, 7 이상 수영장. 이유는 다 9억이 넘어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액을 안 따지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두 가지로 단층형. 단층형이 있고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이 있다. 복층형.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면적의 공유면적 제외. 즉, 전용면적 갖고 따지겠죠? 그다 전용면적이 245 초과. 엔드 9억 초과. 그 다음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 초과. 엔드 9억 초과. 요렇게. 그다 6개. 고급주택이라고요.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고급주택이 되는 거는 에스컬레이터. 두 번째, 나머지는 전부 토지 건물을 합쳐서 9억이 다 넘어가야 돼요. 9억이 다 넘어가야 된다. 에스컬레이터만 9억과 관계가 없다. 9억이 다 넘어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정리할 거는 뭐다? 숫자. 연면적은 331 초과. 대지면적은 662 초과. 단층형 전용면적 245 초과.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 초과. 이거 숫자. 이렇게. 요건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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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이상, 이상, 이상 하면 벌써 이상에서 틀린 거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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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취득세니까.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연면적. 연 나왔다. 그럼 연 나면 2년은 어떤 년이야? 삼삼한 년. 삼삼일. 그래서 삼삼한 년 만나서 땅. 땅 팔아서 두 배 벌었어. 66들 두 배잖아. 그래서 삼삼한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뭐다?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 이사철 가운데 7. 숫자 배열. 그래서 삼삼만 년 만나 땅 팔아서 두 배 벌어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7. 복도 많아요. 복층형.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고급주택 취득세를 4배로 중과한다. 자, 밑에 115쪽. 1구의 공동주택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걸려도 다가구주택이죠? 원룸투룸. 그럼 다가구주택은 뭐다? 원칙은 건축법상 단독이야. 그러나 세법에서는 하나로 보면 안 돼. 왜? 하나로 보면 연면적이 넓어져서 여기에 걸려. 그래서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와 독립하여 거절세로 밑줄 그어 구획된 부분을 각각 일구의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245를 넘어가고 9억이 넘어가면 고급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 고급주택을 피해 주려고.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 항상 시험장에 가면 본다와 보지 아니한 다를 정리 꼭 해야 돼요. 본다. 자, 그래서 116페이지가 전체 흐름. 아주 중요하죠? 고급주택 별장 세목별 중과세 이거 필수예요. 자, 고급주택 별장이죠? 취득세는 중과합니다. 몇 배? 4배로. 등록면허세는 중과 안 해요. 왜? 취득세는 등록세를 합친 거니까 등록면허세는 관련이 없고 재산세 고급주택 중과 안 합니다. 별장만 4%로 중과한다. 그리고 종부세에서는 뭐다? 종부세에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고급주택은 별장은 재산세에서 4%로 중과했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취득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재산세에서 출제가 되네요. 몇 배? 취득세는 4배. 4배. 표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합니다.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 중과를 안 합니다. 이 별장은 몇 프로? 4%로 중과합니다. 4배가 아니라 다 4%야. 4%. 고급 선박은 5%로 중과하고 중요한 거는 고급 주택은 중과를 안 합니다. 누진세율로 과세하죠? 0.1에서 0.4. 자, 중요한 거는 이해와 이해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장만 4%로 중과해요. 고급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0.1에서 0.4, 4단계 재산세에서 배워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재산세에서 출제가 된다. 어떻게?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5번 출제됐어. 땡!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재산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2번 과밀억채권. 이거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과밀억채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구 중과가 따라오니까 과밀억채권은 대도시예요. 그래서 과밀억채권에 뭐에서? 첫 번째 줄,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구 중과가 따라오므로 4배로 중과하는 거 아니라 사치성 재산의 반, 절반, 2배를 합한. 그 얘기라고요. 2배를 합한. 자, 오른쪽 2번. 제목 보고 암기만 하면 돼요.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을 신증 사람의 인구가 따라오죠? 표준세율의 몇 배? 2배를 합한. 그 얘기라고요. 사치성은 4배를 합하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면 2배를 합하고 그래서 출제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왜? 10개 맡기잖아요. 세법도 전체를 하나하나씩 공부하다가는 타 과목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일단은 10개 맞추다. 10개 맞추는 거다. 버릴 거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나오는 것만 하자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냐? 122쪽. 취득세 세율 적용. 취득세 세율 적용 나와 있네요. 122쪽.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돼 세상이 됐다. 5년 이내에. 자, 왜 5년이야? 제척기간이 5년이야. 그래서 취득세도 중과세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요. 그럼 토지건축물을 취득하면 원칙이 무슨 세율을 내? 표준세율.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척기간 이내.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죠?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뭐다? 추징한다. 중과세율로, 높은 세율로. 이렇게. 그래서
토지건축물이잖아. 동일한 과세물건이 두 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번 과밀억제권 두 배로 중과해야죠. 그 다음 2번도 과밀억제권 두 배로 중과해야죠. 그리고 3번 사치는 몇 배로 중과한다? 4배 그 뜻이에요. 자, 토지건축물을 취득하면 표준세율로 과세했잖아요. 자,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어요. 4배짜리가 되거나 또는 2배짜리가 될 추징한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를 추징하느냐?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래서 5년 이내 됐을 때는 둘 다 추징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들어갔으므로. 그러나 5년 경과, 5년이 지나서 증축 등을 통해서 5년 지나서 증축 등을 통해서 사치가 된 거야. 또는 과밀억제권 중과됐죠. 5년 지나서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땅은 과세를 못해요. 납세할 의무 소멸. 그러나 5년 경과에서 됐으니까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가 징수한다. 그래서 5년 이내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으므로 둘 다 추징하고 5년 지났다면 땅은 과세를 못하죠. 증가되는 건축물만 중과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양괄호 2번이 양괄호 2번 볼까요? 자, 역시 추징한다는 거고. 자, 양괄호 3번이 이거예요. 건축물을 증축 개수하여 중과 대세 대상이 됐다. 즉 5년 지나서 했다는 거예요. 법조문이 1번, 2번은 뭐다? 5년 이내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은 5년 지나서 증축 등을 통해서 중과 물건이 되면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 뜻이라고요. 5년 이내에 추징한다. 둘 다 추징하는 거고 양괄호 3번은 뭐다? 5년 경과에서 중과했다는 뜻입니다. 왜? 1번, 2번이 5년 이내니까. 그래서 증가되는 건축물만. 1번, 2번은 토지건축물 전체. 자, 그래서 오른쪽 딱 박스가 나왔네. 5년 이내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둘 다 추징. 5년 경과하면 땅은 과세를 못해요.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만. 자, 4번.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자가 다르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뭐다? 항상 세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증설자는 세입자라고요. 그래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밑줄 그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다를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과세물건의 소유자 밑줄. 신증설자 하면 안 돼요. 항상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할 의무가 있다. 다를 때는 신증설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증설은 언제 해야 돼? 5년 이내 해야 돼요. 제척기간 5년. 그래도 5년이 지나면 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한다. 5년 이내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6번은 알아야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이거 표준 세율로 과세했죠? 이게 중과 세율이 되면 뭐다? 높은 세율로 추징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낮은 세율에 높은 세율. 자, 대표 예제.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면세점이죠? 100만 원은 뭐다? 과세한다. 부과한다.
50만 원이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면세점 50만 원 이하가 부과하지 않아요. 50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한다고요. 그냥 100만 원은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 자, 2번. 같은 취득물건에도 둘 이상 세를 행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자, 그다음 3번. 국가로부터 유상.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유상, 국가. 유상이잖아. 국, 수, 공, 판, 장, 검증은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그 다음 대도시. 대도시도 중과하죠? 중과하잖아. 그러나 이런 아파트는 중과를 안 한다.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602야. 이거 옛날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사원 아파트야. 법인이 신축하죠? 그러니까 사원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602야. 이런 거는 중과를 하면 안 된다. 복지 혜택을 주는 부동산이니까. 그다음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나왔다. 5번. 유상 거래. 얼마? 6억이야. 6억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하나에 하나. 6억이야는 1%지. 1%. 시험은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나오죠? 천분의 10이지. 20 틀렸다.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 1번은 50만 원. 2번은 왜 틀렸어? 높은 세율. 답이 3번. 4번은 왜 틀렸어? 이런 부동산은 중과를 안 한다. 유상 1%.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124. 역시, 뭐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다? 과세 표준과 세율. 동시에 물어보네요. 1. 취득세 과세 표준 물어보네.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근데,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해야 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신고해야죠. 단 계약금을 줬다면 당연히 포함한다. 취득 당시 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매회. 근데 과로가 중요해. 단 신고 가액은 시가 표준액과 크다. 크니까 취득 당시가 얘기야. 적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바뀝니다. 크다 그러면 취득 당시 신고가액. 적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바뀐다고요. 자, 그다음 2번 건축 면적 증가. 중축 면적 증가는 세율을 물어볼 때는 무슨 취득으로 보아? 간주 취득. 틀리죠? 원시 취득이 맞는 거예요. 몇 프로를 적용한다? 2.8%. 간주취득으로 보아. 그러면 2%밖에 못 걷어. 2.8%를 걷겠다는 뜻입니다. 자, 환매등기 드디어 나왔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죠?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형식적이죠? 그럼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는 거다? 2%를 뺀. 2%를 뺀. 합판 틀렸네요. 합판 틀렸네. 그리고 과로도 고쳐야죠. 중과 기준 세율은 2%야. 2%를 천분비로 표시할 줄 알아야죠. 1000분의 20, 100분의 200은 두 배잖아요. 과로 2%, 1000분의 20, 뺀 합판 틀렸죠. 자, 4번. 자, 면세점은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꼼수불이니까 몇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뭐다? 1년 이내라면 한건 일구로 봐서 50만 원 여부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면세점. 50만 원 이하 따질 때. 포인트는 뭐다? 1년 이내. 그 다음 5번. 지자체장은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물어봐? 표준세율. 중과세율하면 큰일 나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뭐 배웠어요? 사치성 재산 중과 배웠네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네 배로 중과한다. 과밀억 채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두 배로 중과한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고 5년이 지나면 땅은 과세를 못하고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급주택의 범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연면적 331 앤드 9억 초과. 대지면적 662 앤드 9억 초과. 그 다음 시설 기준이 있죠. 엘리베이터는 9억 초과. 에스컬레이터는 무조건 고급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 245 초과. 복층형은 274 초과.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고급주, 우리가 지방세법에서는 숫자만 정리합니다. 시가표준에 얼마? 9억 초과예요. 숫자만 정리한 거예요. 9억.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물어볼 때, 그러나 임대업에서 사업소득이죠. 임대업이나 양도세에서는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다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12억 초과가 돼야 돼. 12억 초과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이죠, 이거? 임대. 국세잖아. 이거는 지방세고. 반드시 이거 정리해 놔야 돼요. 9억 기준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12억 기준이다. 법이 바뀌었어요. 12억. 근데 12억은 임대업은 안 판 거니까 뭐 기준이다? 기준시가. 양도는 팔았죠? 12억은 뭐 기준이다? 실지거래가액이다.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지방세는 9억 기준. 국세는 12억 기준이에요. 단 숫자 앞에 시가표준의 공시가격. 토지 건물 합친 거. 그 국세에서는 뭐다? 기준이 12억인데 기준시가. 양도세에서는 실지 거래가액 판 거니까. 그래서 9억, 12억, 12억.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실지 거래가액.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과세까지 끝났네요. 취득세 이제 부가징수와 비과세 파트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